김영민님, 김다미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And, 김다미 is saying who is nominated. 네, 안녕하세요. 안희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다미입니다. 1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말씀에 따르면 이 백상의 신인상을 받으면 그 기운 때문에 그 한 해를 되게 바쁘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다미 씨는 그 기운을 잘 받았나요? 그게 Boss, 백상 신인상의 기운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도 영화랑 드라마를 통해서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효섭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기운을 단단히 받아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신인상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벌써 두근두근해지는 기분입니다. 올해는 어떤 분이 백상 신인상의 기운을 받아가실까요? 네,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미네이트 쇼. 데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펜트하우스 김영대 다리 뜨는 강 나인 인간 수업 남윤수 어제부터 친하게 했잖아 오늘 죽으려네 스위트 하지만 오늘은 성강 살기 위해 성강 이곳을 나간다 18 again. 죄송해요. 카톡. I'm sorry, 카톡. Sorry. I turn off 카톡 알람. Sorry. Okay. 네, 아까 신도영 선배님이 말씀하신 가슴 떨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sorry, 아닐까 싶은데요. 발표하겠습니다. 제 57회 백상 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Looking actor, rookie actor. Who's looking at her? 18 again, 이도현님 축하드립니다. 이도현. 이도현님은 JTBC 18 again에서 고영 역을 맡아 소년과 남자를 오가는 1인 2역으로 말투부터 눈빛, 걸음걸이까지 완벽히 다른 디테일한 연기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 안방 극장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I am 이도현. 저는 제가 상 받을 줄 죄송해요. 시작부터 울음으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 받을 줄 전혀 몰랐거든요. 진짜 저는 후보분들 다 너무 쟁쟁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사실 축하 무대를 하러 와서 되게 마음 비우고 뒤에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신하균 선배님도 계시고 앞에 막 설경우 선배님도 계시고 너무 신기해서 그냥 행복하게 있다가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깊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Thank you. 제가 전에 다른 시상식에서 이렇게 어버버 하다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18 Again이라는 작품에 저라는 사람을 캐스팅 해주신 하병원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정혜창 대표님, 이상규 대표님, 박문서 사장님, 그리고 저희 봉수형, 그리고 제 매니저 지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같이 촬영을 한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저희 촬영하면서 같이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8 Again이라는 촬영을 하면서 사실 코로나라는 시국에 있어서 쉽게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협조를 너무 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작품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동생, 그리고 제 동반자 반려견 가을이 너무 고맙고요. Thank you for my family. 되게 정말 많은데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린 분들께는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님의 말씀처럼 이 신인상을 계기로 움터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배우 이도현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에 취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